네, 안녕하세요. 사랑입니다. 제가 오늘 찍어볼 것은 바로 또닉을 한번 뽑아볼 건데 뽑아놨는데 제가 80%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모래시계 595개에 한번 탕진하러 가보시죠. 80%가 진짜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. 계속 한번 뽑아볼게요. 그냥 나오는 것도 힘든데 80%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. 이게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거든요. 일단 80%를 뽑는 게 무슨 80%는 커녕 70%도 안 보이는데 이거? 일단은 많이 쓰진 않았으니까 아직까진 그래도 한번 계속 뽑아볼게요. 많이 쓰지는 않았으니까. 야, 이게 근데 언제 다 쓴 적 근데 이거? 쓰는 것도 힘든데? 아니 이거 돌리는 것도 힘들어. 아니 이거 언제 다 돌려 이거를. 일단 거의 한 90개 써가는데 지금 거의 한 90개? 일단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. 아니 80%고 뭐고 일단 아예 안 나오는데? 그냥 모습 자체가 안 보이는데 그냥? 일단 소닉 50%. 아 50%는 좀 아니지. 아 50% 넘길게요 그냥. 일단 50% 한 번 더. 50% 세 번째. 7분째 뽑고 있는데 거의. 아 이거 뽑는 거에 시간 다 가네요 진짜. 야 이거 언제 다 쓰냐 모래시계. 나오긴 할까 근데? 자 일단 소닉 70% 한번 띄워봤고요. 제 목표는 뭐죠? 제 목표는 80%이기 때문에 이 80% 할인 진짜 한번 노려볼게요. 70%는 만족 못합니다. 그러면은 70% 버리고 돌려보시죠. 자 가보자. 이미 돌렸다. 이미 강을 건넜어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이거? 아 그렇게 예쁘진 않네. 100개는 넘게 썼고. 아 소닉 50% 그만 나와라. 50% 몇 번째냐 이거? 이 정도 모래시계 썼으면은 나올 때 됐어요. 왜냐면은 모래시계 건전지 값이 더 들어.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이건 옛날에 받았던 모래시계라서 그게 아깝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죠. 아직까지 총알은 많다. 400발 했다 400발. 한 번만 저격하자. 아 소닉 50% 아 또 50%에요 또 50%. 나 모래시계 많이 썼다. 나올 때 됐어 이제. 안 나오면 선을 넘어버리는 거. 아 70% 아 70% 두 번째. 자 넘깁니다. 전 70% 원하지 않아요. 아 또 소닉 50% 아 또 50%에요 또 50% 더 돌려볼게요. 아 이번엔 소닉 60% 떴으면 60% 아니 골고루 떠줬는데 80% 한 번도 안 뜨네요. 일단 계속 뽑아볼게요. 아 또 50% 야 왜 이렇게 잘 뜨냐 갑자기 이거. 소닉 50% 한 번 더 50% 한 번 더. 언제 나오냐 이거? 나오긴 하는 게 맞나 80%가? 말만 저렇게 써놓고 안 나오게 해놓은 거 아니야? 소닉 60% 한 번 더. 60% 걸읍니다. 50% 연달아서 걸러요. 자 60% 한 번 더 나왔어요. 뭐야 이거? 60% 한 번 더? 야 뭐냐 이거 버그인가? 형 네 번 연속으로 나왔거든요? 이건 저를 좀 농락하는 것 같아요. 제가 80% 아니면 안 사는 걸 좀 알고 또 50% 지금 농락하는 것 같은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농락에. 자 50% 한 번 더. 아니 소닉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갑자기. 이렇게 많이 돌렸는데 70% 한 번 더. 아 70% 또 떴어. 아 이거 아 계속 돌릴게요. 60% 아 계속 나오긴 해. 80%가 안 나오는 게 뿐이야. 자 50% 한 번 더. 자 소닉 60% 오 나왔다. 와 진짜 인간 승리. 와 진짜 저는 믿고 있었어요. 자 이렇게 소닉 80%를 뽑아버리면서 이렇게 결국은 뽑아버리네요. 소닉 80% 얻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구매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와 이렇게 소닉 80% 뽑았습니다. 나오긴 나오네요.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나오긴 나와요. 자, 구매 성공. 자 이렇게 소닉을 뽑아봤고 소닉 80%로 구매를 완료했습니다. 아 나이스. 자, 일단 레벨업부터 해주도록 할게요. 빠른 레벨업. 자 능력치는 뭐 이렇게 찍을게요. 국룰이죠 국룰 이거는. 자 일단은 페인트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인트도 일단 페인트 핑크색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핑크색. 아이고 K코인으로 사. 나이스! 이렇게 핑크색까지 얻어주면서 자 완벽한 소닉을 완성했습니다. 그러면 이 소닉 한번 타고 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 이번 맵은 쥐라기 공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소닉으로 첫판입니다. 첫판 소닉 첫판. 과연 소닉 첫판 어떻게 될지. 일단은 처음 타봤을 때 느낌은 이게 무슨 느낌이지 대체? 자 일단은 나이스. 일단 아직까지는 평범합니다. 평범해요.
오, 나이스. 뭐야 이거. 느낌 자체는 좀 부드러운 느낌? 되게 부드러워요. 일단 드립감은 부드럽게 잘 되고,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은데. 근데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. 속도가 이렇게 깔끔하게. 뭐야 이거. 잠깐만, 이거 오랜만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긴 나네요. 지금 이게 한 이제 오랜만에 게임하는 거라서 실수가 나긴 나도 그래도 복구가 됩니다. 아 이거 1등 확정인데 내가 지금 실수했네. 이거 이렇게 이렇게 톡톡 해주면서 이렇게. 나이스. 이런 식으로. 좋아요. 이렇게 나이스. 깔끔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은 소닉으로도 1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 근데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지만 일단 소닉 첫 판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. 처음 써보는 거네 소닉을. 처음 타는 거 치곤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일단 소닉으로 1등 달성해주면서 이겼습니다. 나이스. 빌리지 남산 한번 달려볼게요.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난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손이 많이 안 풀렸어요. 손이 거의 풀리지 않았다는 점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지금 오전 11시인데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.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.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. 여기서도 깔끔하게 3개 채워주고. 근데 이 소닉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이 소닉이 80% 할인을 하면은 1100개이기 때문에 1100개면 사실상 싼 거거든요. 싼 거 싼 거예요. 싼 거. 이 80%가 떴다는 가정하에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막 진짜 내가 막 100개 사도 없고 거의 무과금이다 하면은 이 소닉 80% 뜬 거 안 사면 못 백이죠. 1100개인데. 그리고 이 소닉이 원래는 5600개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. 비싼 가격을 1100개에 판다. 아 이거 굉장히 혜자예요. 왜냐면은 원래 넥슨 이렇게 싸게 팔지 않는데 이번 건 좀 싸게 판 것 같아요. 아 뭐야 뭐야. 아 뭔데. 아 어쨌든 이렇게 3등 까비.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닉 한번 뽑고 한번 써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가격이 낮다는 점에서 한번 놀랐고요. 좀 성능도 괜찮아요. 그리고 굉장히 80% 안 나옵니다. 이 80% 뽑을 바에는 딴 거 사세요. 왜냐면은 모래시계 없는 분들은 모래시계 값이 더 들어. 모래시계 300개면 얼마야? 3,000개거든요? 모래시계 300개면 3,000개인데, 3,000개의 가격은 55,000원. 아, 소닉의 3배의 가격을 썼습니다. 모래시계에다가. 저 300개 정도 썼거든요?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